당시 교판이란 말입니다. 부산 법문은 49년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45년 설법이 있으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을 이제 30세대 가봤다는 생각을 했는 이제 49년 설법이었지요. 49년 설을 보통 이제 전설로 많이 합니다. 49년 설 가운데는 부처님께서 그때그때 법문을 다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중생 그를 따라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도 물론 뭐 참, 9억쯤 되는 큰 인구를 다 포용해 있는 큰 나라고, 땅덩이로 이제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이 사나운 때라 나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80평생을 살으셨지만은, 스가모니가 이제 금생에 태어났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3분의 1밖에는 못 줬다고 합니다. 지금 뭐 세계화 시대인지라 지금이라 그냥 어디서 태어나도 이제 위대한 사람은 금방 압니다만, 스가모니 같은 그런 성인 가운데 성인도 역시 인도에 태어나서 80년 동안 지내셨지만은 3분의 1밖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이제 소화시킨 문제는 아주 극소수가 이제 될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법문은 초기 법문이 있고, 초기 법문은 보다도 쉽게실이, 어느 누구한테나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애초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신중들이나 아주 그 고급적인 고급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중생들한테 이제 화엄경 법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화엄경 법문은 깨달은 대로 그대로 애누리 없는 아주 고된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심장을 알아먹기에 우리 인간 꼭 못 알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차원을 낮추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한 낮은 법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 중생 시각에 맞추어서 한 법문이 정말하자는 게 제1시교입니다. 시교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제1시교를 이제 보통은 좋은 것도 하고 이제 나쁜 짓도 하고 이제 우리가 아까 법감연기에서 있는 바와 같이 나쁜 이름은 거기에 상응된 벌을 받고 좋은 이름은 또 우리 건강하게 이제 우리 정신의 정화가도 행복이 온다. 그런 정도의 법문들은 모두가 다 시교에 해당된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유교라, 이스라엘자 유교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은 결국은 있다는 세계 아닙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제 산이 있고 이제 무엇이 있고 하는 있다는 세계가 우리 중생들이 보는 세계이고, 거기에 맞는 가르침이 이른다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 이것은 암경 등의 소승경 이것이 이제 유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교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보는 대로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차원은 이것은 대승은 못 됩니다. 이것은 소승에 딱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딱 하시는 그런 말씀은 비록 소승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가운데는 그런 대승이 거기에다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문자로 해서 표현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다 깨달은 우주의 그 만유를 제대로 다 온전히 통달한 부처님 차원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중생이 그 불상에서 중생에 걸맞듯이 낮은 법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다 대승 법문이 거기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소승 법문은 대승은 전혀 없고 소승만 있다. 그리고는 또 그대로 이제 허물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암경 같은 그런 경은 초기에 부처님께서 일반 대중들한테 한 법문이기 때문에 부처님 육성 같고 동시에 우리 수행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문이 또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이제 우리가 이쪽 대승권에서는, 불교는 이제 대승권, 소승권이 있습니다. 대승권은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나라가 이제 대승권이지요. 소승권은 저쪽 지금 스리랑카라든가 말입니다. 어떤 네팔이라든가 이런 그 동남아 지방에 있는 그런 불교는 대체 이것은 소승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승권들은 주로 암경 같은 이런 경을 주로 합니다. 주로 하는데 소승권에서 그 허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승권에서는 아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다 한 바와 같이 본래로 우리 생명이 본래로 부처다 이런 말은 소승권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승권에서는 안심범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고 구분함으로 해서 이제 아스리랑카 이제 전도리나 말입니다. 그쪽 동남아에서 온 그런 불교에서 하는 것들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모양은 좋게 보이지만은 불교로 봤을 때 소승권이기 때문에 안심범이 못됩니다. 항상 깎아봅니다.
본래가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다. 이런 사실을 그녀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대승권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본체를 딱 들어준단 말이에요, 본체를. 본래적인 그런 아주 현상학적인 그런 것을 다 완전히 대승권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대신 너무나 거기에 치우쳐가지고서, 아, 본래를 부처니까 뭐 아무튼 가도 무방하지 않는가. 또 그런 사람들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행동이라든가, 일단 계율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아, 대승권에서는 또 함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뭐, 술이나 고기나 그런 것도 아무튼 하고 뭐 먹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는 것이고, 본래가 부처님 무슨 그거 먹어도 뭐, 허물이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먹기는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소승해서 다 우리한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고기 먹는 것만 우리가 두고 본다 하더라도 고기를 먹어서 우리가 이른바 좀 단백질은 좀 많아지고 이제 스테미너는 좀 이제 그것이 낮을랑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근로 해서 우리 세포를 오염시킵니다. 돼지나 소나 닭이나 뭐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보다도 이제 진화가 훨씬 더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업장이든 무거운 것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세포가 내 세포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좋을 턱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정각자는 것 같아서 지금 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고기만 먹으니까 갖다가 이제 이른바 문명병이라, 당뇨병 뭐다, 무슨 병, 뭐 그런 병들, 심장병 같은 병이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성자가 말씀한 말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과학적인 그 과학도가 제대로 밝히지는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신앙인들은 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모두를 내다본단 말입니다. 과거를 훨 내다보는 그런, 이른바 훈명통이라, 또는 미래를 내다보는 천안통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는 그런 천안통이라, 천안통이라는 것은 미래 세상을 다 알고, 동시에 이 현실 세상의 모두를 다 꿰뚫어본단 말입니다. 또 나무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말입니다. 또는 일체 세간의 음성을 다 듣는 것이고, 가서 개가 이제 어떻게 멍멍 지으면, 아, 저놈은 개가 지금 무슨 생각을 짓는다. 그걸 다 안단 말입니다. 또는 심력의 통이다. 이른바 신족통이다. 심력의 통, 이것은 이른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속지법이란 말입니다. 순간 동안에 보다 마음 먹으면 철기막이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양을 바꾸어서 중생한테 보인단 말입니다. 중생이 불쌍하면 중생한테 그 금나 세계에 확 빛나는 모양을 다 그대로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있는 수들에서 빵을 갖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만들어서 내놓고 다 그런 것이 모두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자의 경계란 것은 그 무시무시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사의연의 힘이라 있는 것입니다. 경계란 것은 부사의연점이 있으니까 그 경계의 힘이 있는 것이지. 그럼 생기상학적인 것은 결국은 그야말로 참, 아, 부사이니까 생기상학 아닙니까? 물질을 초월한 세계를 한 말입니다. 성경을 믿는 분들이 물질 세계만 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본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은 생기상학적인 문제, 물질 떠난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성자들은 호연히 보고 느끼지만은, 우리가 불성이 보입니까? 우리가 진여불성이 보입니까? 우리가 열애가 보입니까? 불교를 믿는 분도 눈에 보이는 세계만 검증하려고 합니다. 우선 중생 제도하고는 무엇을 갖다 띵띵한 많이 짓고 그냥 그 머리를 갖다가 무신적으로 해서 이제 혜택을 많이 주고 말입니다. 그런 봉사 사업이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나 그것이 더 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구제하는 그것이 그런 말은 하나님의 의통을 갖다 닦으시려 하는 것이지, 아, 물질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무슨 공산주의 사회나 갖다가 이제, 아, 사회 복지 사업부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와 종교인 점은 우리 정신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힘 다하면은 지원도 짓고, 이제 뭣도 하고, 이제 다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설사, 이 지원도 못 짓고, 노인낭도 못 짓고 한다 하더라도, 정신 구조는 이렇게 크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문의 그런 한계를 우리가 알아두어야 그래야 자기 점검, 자기 정부를 읽고 나서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인식이요. 처음에는 이와 같이 저급한
우리 중생 차원에서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은 그런 교리에서 이런 거 이제 유교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그런 유물을 따지는 그러한 경제를 이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것은 공교라, 공교라. 길공짜기 공교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교를 해석을 못하면은 반야바라니, 반야를 모른단 말이에요, 반야를. 반야바라니를 모르면 그때는 중도를 또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자기 온 혼신 힘을 다해서, 혼신이 그런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공교를 아뢰한단 말입니다. 공교를 아뢰야 이제 정말로 무상이 몸에 배입니다. 무상이 몸에 배워야 그래야 이제 우리 행동이 빗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공교를 말씀한 것은 제부의 그런 반야경이라. 반야경이 600부라, 600부라. 제부의 권이라. 모두가 다 본래도 권이라. 온 개권이라. 세의 권이라. 이런 것을 말씀한 그런 경전이 지금 600부라, 600부. 이렇게 방정한 것입니다. 이런 거 하면 일반 중생이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에 아주 그렇게 집착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풀어서 모두를 해방시켜야 할 것인데, 해방시키려면은 본질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해야 할 것인데, 있는 그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 모두가 되었다는 말을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어디서 있는 것도 되었다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불교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불교 아닌 사람들이 불교를 제부 아는 소리를 해도 말 들으면 결국은 공덕을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공인 것인가? 아까 우리가 이제 연기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연기법이라. 인연 따라서 모두가 다 3시간 모양을 냈단 말입니다. 사실로 실존적으로 실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같이 또는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같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우리 동생이 보는 있다는 세계입니다. 시험장 밝은 달이 비친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물에 비치면 물속에 달이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있지 않듯이 우리 동생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늦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꼭 이것이 틀림없이 물속에 비치는 달그림자나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중생이 있다는 것은 인연 따라서 3시간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사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놓고 내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 어제만 오늘만 가지 않는다 하지만은, 순간도 마음속과 달라 변화무상하다. 우리 몸뚱이는 그럼 같지 않는가? 몸뚱이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간순간 신진대사에서만 나지 않습니다. 1초의 매력뿐이지 1도 안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상대생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연기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한시간 모양을 놔두었다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란 그런 공간성도 없고, 따라서 시간성도 없고, 따라서 인과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인과가 있겠지요. 연기법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또 나온 법문이 있습니다만, 인연 소생법, 아설 직지공이라,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법은 결국은 모두가 다 키웠단 말입니다. 우리가 키웠다고 생각할 때는 인연생이라는 말을 꼭 머리가 터야 됩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인연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본다고 생각하면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흘러가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하니까 이제 실제로 있다고 우리가 고집한단 말입니다. 다신전 몇천 번 외운다 하더라도 이 공들이 모르는 게 다신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온 개공이라, 색지 공이라, 또는 내 의식도 공이요, 소리도 공이요, 맛도 공이요, 다 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째서 공일 것인가? 어째서 공일 것인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인연생이기 때문에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있는 같이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서는 사무치게 느끼기가 좀
곤란스러울 것이요.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제 70이 되고, 황해에 대한 건, 아, 이건 무슨, 뭐, 아, 청춘도 이거 될 것도 아닌 것이고, 이제 몇 년 안 지나면은, 아, 무덤에 들어가겠구나. 죽어지겠구나. 죽어지면 또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간은 하나의 경륜에서 느낄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느낄 때는 잘 못 느낀단 말입니다. 자기 청춘 항시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예쁜 얼굴 항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상을 느낀다는 것이, 무상을 느껴야, 그래야 이제 신앙의 문에 참답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상을 못 느끼면 신앙의 문에 못 들어옵니다. 여 그런 거 하면은, 내 몸뚱이 그대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 항시 이별도 없고, 내 재산을 항시 그대로 했으니 그대로 차근차근 더 이제 재산을 불어나고, 이렇게만 생각하다가는 신앙에 그때는 깊은 신앙에는 못 들어옵니다. 기복적인 그런 범죄에서 뱅뱅 돌다 합니다. 독이나 질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답게 내 생명,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밝혀서 내가 참답게 날아간다. 우주의 그 도리를 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힘든 좋든 간에 이 공도를 알아야 합니다. 공도를. 모든 것이 무상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상하지 않는 참다운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렇더니 바이블에도 먼저 하늘나라와 하느님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그대에게 주어지리란 말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진리를 구하면 다른 것은 그게 따라옵니다. 일단 중생들은 그냥 그 부스러기만 먼저 구하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스러기는 사실은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거 갖다 있지도 않은 것이니까 허무지지 이것은 뭐 꼭 알맞지요. 있다가 없다가 이제 없다가 있다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먼저 생명 자체, 생명 자체 영생불멸한 그 도를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적당이다. 우리한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남한테 봉사하고 스스로 남한테 바치고 하는 경우 같으면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영원적인 진리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는 필요한 만큼은 갖추어집니다. 이 공도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반야위치에, 공도를 알아야 이제 참다운 지혜, 반야위치입니다. 반야위치에. 반야위치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 공부가 그때는 순풍에 덧담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도를 모르면은 항상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공부는 항상 빡빡합니다. 이 몸뚱이 이렇게 아직 몸뚱이 이대로 공이다. 이렇게 느껴와야 된단 말입니다. 금속같이 아침이 몸뚱이가 이제 이대로 권이다. 이렇게 늦게 와야 이제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 몸뚱이 이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가족만 소중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 소중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참다운 도덕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도덕은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허망무상하다. 이렇게 알아야 참다운 도덕이 성립이 됩니다. 도덕은 참다운 철학이 있어야 참다운 도덕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행히도, 항시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증명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그 물질 가운데 제일 적은, 제일 작은 알갱이가 이것이 이제,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를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산소나 토나 다 그렇습니다. 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어떻게 모였는가? 결합 여하에 따라서 산소가 되고 뭐 되고 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들이 갖다가 모여서 이제, 분자가 되고 성분이 되고 해서 이제 우리 세포가 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가장 기본적인, 조그마한 기본적인 알갱이는 얘네 전자, 양자, 중성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모두를 구성한 물질인 전자, 양자, 중성자가 이것이 측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 이런 그 위대한 철인들은 그야말로 훌륭한 또 이제 철학자입니다. 자기 평생 동안에 대천재가 이제 좀 연구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자 현미경을 놓고서 변신스럽게 그야말로 고등사고에서 갖다 풀어받을 들고 이제 물질이 안내인을 갖다가 측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어버리니 무엇인가 몰라버리니
아, 기본적인 걸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나 현재 물리학에서는 해답을 못 내립니다. 무엇은 본래는 에너지뿐이다. 에너지가 이제 좌편으로 진동하면은 그때는 양성자가 되고만, 에너지가 우편으로 진동하면 그때는 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음향이 나오는 것이 우주의 순수한 전기인 태극이 나옵니다. 우주의 전기가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음이 되고 양이 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고유한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생각할 때 벌써 고유라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이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 에너지의 진동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복을 지키겠습니까? 수많은 현대의 유수한 철학자가 다 결론을 내린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부처님께서 다 밝혀놓고 옛날 선인들에 바친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의 플라톤도 역시 현상계와 이제 이상계란 말입니다. 참다운 것이 이상계만 존재하는 것이고, 현상계는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어느 철인들이나 대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칸트 같은 그 천재도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대법이 권이라 모두하다 되었다는 부처님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생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이 모두하다 있다는 차원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싸우고 아리다툼하고 전쟁이고 다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없다고만 생각해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 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사상, 반야의 지혜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충분히 도단대식으로 아, 내 몸뚱이 이건 뭐 다 빈 건 이건 내 몸뚱이 또 고행정 하면 이것이 뭐 상관 있는가 내 몸뚱이 또 아, 좀 덜 먹어도 상관 있는가 말입니다. 생명이란 것은 본래로 빈 것이기 때문에 좀 덜 먹고 더 먹고에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꼭 내 칼로 내야지 먹어야 된다. 내 체중은 갖다가 내 키로 주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것을 착하니까 갖다가 이제, 아, 그런 걸 채우려고 만드는 것이지. 원래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 무게도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다 50kg라고 해서 갖다가 저 손수로 올라가서 50kg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대륙권 내에서만 50kg란 말입니다. 본래가 빈 것이기 때문에, 본래가 사는 무게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가 무시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없다고 봐야지요. 무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인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늘로 훌쩍 날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분도 신통을 하면, 아, 그것은 뭐 견이나 부르는 것이지 참다운 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암경이나 부처님 견제 보면 그 삼년 육토이나 그런 신통말이, 부사의 신통말이 하여튼 수천 문제가 넘습니다. 성자말은 혼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 공소식을 알기가 우리 중생이 있다는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 중생의 그런 번뇌를 쳐부시기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아 600구나 되는 그런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이제 아 공소식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이제 금관장에도 이제 아상이나 나라는 상도 없고 나라는 상도 없고 또는 중생 상도 없고 또는 목숨이 따뜻히 있다는 것 없고 말입니다. 우리가 내 목숨은 몇 년이다 갔다가 80년이다 싶은다 보다 그러지만은 그런 연안도 역시 물질이 있다고 전제할 때에 아,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지 물질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무슨 용도 있지 시간이 있습니까? 비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시 느끼시고 이제 마음이 괴롭고 붙일 때는 아, 내 몸뚱이도 본래 빈 것이고 생명은 본래 무게도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생명은 본래로 꼭 칼로리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 신문 보니까 인도에서 어느 수행자는 120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았어요. 120일 동안. 옆에서 모두 다 증명을 다 해놨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잠재력은 본래가 부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만 쉽게 먹으면 그 부살련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밖에 아니다. 나는 꼭 얼마를 내가 먹어야 된다. 하루에 세 끼 먹고 간식도 먹어야 이제 내 기능을 내가 유지한다. 고기는 갖다 얼마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 빈 소식을 결국은 알 수가 없지요. 그렇게 믿으니까 또 그렇게 안 먹으면 또 이제 아, 부드러우니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제 30조라. 30조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부처님께서 다 지었다는 것도 다 지었다고만 해보는 것들은 이제 너무나 험악하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험한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빈지는 지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지었는데, 참다운 알맹이는 결국은 아, 다 부처님 뿐이 남아. 이거 중도교라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그냥 아무것도 빈 것이 아니라, 바로 진여 불성이다. 부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주에는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성류고 부처님의 성류였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지금 현재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맞지 않다 그러지만, 현대에 이렇게 개명을 시대에도 지금 수파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간 지 1900년 생활 동안에 손사님만 믿어왔습니다. 진가임을 믿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단순 소방 아닌 말씀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론적으로 이제 체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말이자 곤란스러운 것이지. 진리성으로 봐서는 모든 진리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어느 선자 말이나 크게 존중하고 생각한다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그런 때인 것입니다. 화엄경이나 또는 바다경이나 또 열반경이나 이런 점들은 모두가 다, 아,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이것은 중도 시상이다. 또는 진여불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안경만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아, 있고, 있다, 없다, 뭐다 그런 소식만 말했으니까 이제 꼭 그런 것에 취사해가지고 이제 옳다고만 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또는 금강경이나 빈 것을 말하는 그런 가르침만 또 주로 경험을 본 사람들은 아, 모두는 되었으니까 허망하지 않는가. 허망한 쪽으로만 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실 때는 꼭 이 중도 사상, 본래 부처님께서 좋은 애누리 없이, 애누리 없이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도리를 가르친 이 화엄경, 바파경 또는 열반경, 이런 경들을 보셔야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이 흐뭇에 몰리지 않고 말입니다.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 번뇌만 그냥 끊어버리면 다 이대로 바로 이 세계도 바로 극락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바로 안심하는, 안심 법문이 돼서 조금 더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삼시조를 부처님 비유담으로 해서는 삼수도화란 그런 비유대에서 또 말씀을 했습니다. 삼수도화란 것은 이제 세 마리의 짐승이라는 건 이제 넷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토끼와 이제 말과 코끼리와 이제 세 마리는 이제 넷을 이제 건너가는데, 토끼라는 건 이제 반경 맞기도 하고 가려우니까 넷을 그냥 붕붕 떠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또는 말이라는 건 덩치도도 좀 더 크고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잠기기도 하고 또는 뜨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건너가겠지요. 코끼리라는 놈은 덩치가 벌써 더 크니까 그때는 뚜벅뚜벅 그때는 이제 아, 내 바닥에다가 이제 발자국을 남기고서 지리고 이제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라. 모든 것은 우리 중생의 상식 차원에서 이른바 상식으로 해서 좋다고 있다 있다 없다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마치 토끼라는 놈이 강을 건너가는 간간한 게 그런 격이고 말입니다. 우주의 진리가 깊고 심지어 미묘한데 깊은 진리까지 의미도 못하고 그냥 겉만 그냥 피상적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또 말이라는 놈은 이제 좋은 덩치도 크니까 그때는 갖다가 이제 가끔들은 깊이 잠기기도 하고 이제 하지만은 또 역시 바다가 미처 의미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갖다가 이제 공주 다만 지었다는 소식만 한단 말입니다. 참말로 이제 우리 중생이 본 것이 지었지 참말로는 결국은 진여불성인데 말입니다. 코끼리한 놈 갖다 뚜벅뚜벅 이제 진리 바닥을 다 이제 딛고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한 놈이 건너간 것은 마치 중도교라 이제 화엄경, 법화경 또는 열반경 그런 가르침은 모두가 다 이제 중도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어느새 이제 금강경, 화엄경, 열반경을 다 보시겠습니까? 안 보신다 하더라도 이 볼 아르시면 보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최후의 가르침은 모두가 중도 실상 가르침입니다.
허두에서 안심법문에서 말씀드린 그런 본리방편문,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내 마음의 본질이나 우주만유의 본바탕이 부처가 아니니 없다. 이렇게 하신 것도 중도의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법문 같지만은 그 하나 가운데서 상식을 초월하고 또는 모두가 다 지었다는 허무주의를 초월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그대로 초월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저는 신도님들이 보시면은 반야심경을 꼭 드립니다. 반야심경은 반야심경을 꼭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나 상식에만 끌려가지고 와서 항시가 있다 없다 하는 있다 없다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가르침이 많은 게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른바 세속적인 속물이 된단 말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만 거기에 머물면 그때는 속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타파하려면은 아, 모두가 다 지었다. 반야심경에는 온계공이다. 색도 공이요, 소리도 공이요, 맛도 공이요, 내 몸도 공이요, 내 뜻도 공이다.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공소실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반야심경만 바라보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아, 다만 공주만 알아버리는 것이지 참말로 이제 진정한 알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으로 해서 우선 우리 마음의 허망한 상을 딱 쳐보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도심상, 참다운 부처님 가르치님 진여불상자리, 본래 부처님 자리 말입니다. 이 자리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보리방법문을 드리고 합니다. 저희도 많이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다 인쇄를 해가지고 써서 다 그 짊어지고 뭐다 이제 6까지 다 건너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실 때에 드북드북 한 주먹 들어가시고 교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반야심경 보리방법문 말입니다. 제법 공토리 반야사상 또는 중도사상 말입니다. 참다운 반야바람 이런 공과 중도가 같이 아울러 있어야 참다운 반야바람이 됩니다. 우리가 법문을 떠나 항시 반야바람이라는 일을 맨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